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들이 요즘 아주 친절해. 이렇게 또 잘 가르쳐주고 이제 좀 이러고 해서. 아, 숙영이 굴소수들이 희대의 망언이었지. 희대의 망언. 굴소수. 아우 사장 그때 이렇게 빡치지 당연히 씨부레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르는 애가 그렇게 굴 소스 드립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러니까 들어가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하자 소개. 네. 네 뭐 먹을래? 안녕하세요. 너 면 안 좋아하면 짬뽕밥 먹어. 뭐 매운 거 잘 먹어 아니면 뭐 매운 거 여기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매워. 여기 그 하오 짬뽕 매운맛 곱빼기 하나랑 매운맛 밥을 하나 먹게 주세요. 고추 잡채는 여러분들 여기 낮에는 되게 먹기가 힘들어. 그 2시 전에 예약해야 돼. 사장님 그리고 여기 탕수육 소짜 하나 더 주세요. 아, 사천 탕수육보다 여기 그냥 탕수육도 진짜 맛있더라.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거 챙겼어? 지렁 그런 거 챙겼다고? 많이 챙겨요. 아, 그래? 이미지 좀 살짝 좀 챙기는 것 같고 좀 그런 거. 티나요? 끝내나지. 이제 완연한 이제 뭔가 봄 느낌이 나고 하니까 좀 진짜 좋네. 응? 확실히 원래 봄 되면은 여자들이 이제 좀 약간 예전부터 뭐 봄처녀 뭐 이래갖고 뭔가 막 날도 따뜻해지고 뭐하고 하니까 막 뭔가 여자친구가 없다면은 아니 남자친구가 없다면은 뭔가 막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고 좀 뭐 이게 참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뭐 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 그런 좀 요즘 남자 만나고 싶다, 네. 좀 뭐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좀 안 들어? 남자 만나고 싶다? 그냥 꽃놀이로 가고 싶어요. 꽃놀이? 그치. 네. 여자들이 또 나름 꽃놀이, 이제 꽃향기 네. 이런 거 되게 좀 좋아하고 해서 네. 진짜 맞아. 벚꽃놀이 갈 때 뭐 남자랑 가고 싶어하고 좀 그러지. 뭐 좀 같이 가고 싶은 뭐 좀 이렇게 아 좀 이 BJ랑 되게 가고 싶다. 아니 뭐 방송적으로 해서 가면은 뭐 누구 있어? 응?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지코 오빠요. 아 신기하다. 개구라 치지 말고 나를 빼야. 진짜 아니 뭐 그냥 희망사항이니까 빼고 윽박이. 윽박이. 윽박이 진짜 좋아하네. 네, 윽박이랑 약간 좀 진흙밥 같은 데 앉아서 불닭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음식 잘해? 아니요, 그분이 잘하시던데. 그냥 좀 뭐 네. 하고 하지. 아, 자폐광아 좀 주접벌도 나대지 좀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진흙밭에서 이제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또 제대로 또 느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지. 너 좀 약간 뭐
농사 활동 뭐 이런 거 좋아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아 그래? 네. 그런데 밭에서 이제 감자 심고 이제 좀 뭐하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딱 이제 흙밭에서 이렇게 또 밥 맛있게 야채 먹고 밥 먹고 막걸리랑 막소만. 야, 저 소주병 올리는 애들 좀 쳐내. 물타기 하는 애들. 새끼들이 이거 미쳤나 지금 대낮부터 이씨. 나 MVP 지령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데 아니 뭐나 된다고 없어 감히 소주병을 쳐올려. 어? 새끼들 이거 참 이런 건 아니지. 다 나름의 방송이 짜임새가 있고 정해놓은 순서가 있고 이래버리는데. 아 그래? 신규 구독 키피 안 줬어? 들어줄게. 못 받은 애들은 말해. 그냥 뭐하고 해서 정신없어갖고 이렇게 또 안 주고 이렇게 또 넘어가고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그래? 전설의 방송국도 못 받았어? 맞아. 전설의 방송국 어제 했던 것 같아. 다음에 또 주는 거죠 여러분들. 구라치면은 진짜 블랙이지. 자 여러분들 이제 좀 구독들 많이 부탁드려요. 신규 예열 분들은 다 이렇게 알아서 좀 잘 드리고 하니까. 예? 아 구라치는 애들 많아. 그러니까 막 좀 니야마 좀. 근데 내가 봐도 너가 좀 빠뜨리고 안 준 애들 되게 많아. 얘는 알아서 좀 잘 줘. 하우가 왔어요. 신장 197. 와, 신장 197이면은 정말 크네. 아니,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97cm 남자 좀 만날 수 있어? 제일 큰 친구 만나보는 게 193이에요. 진짜? 네. 그럼 진짜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193이었는데. 그때 만났는데 어땠어? 아무리 높고 신어도 안 되지. 니 키가 158인데 애미 새끼 같아가지고 네. 진짜 네, 안 됐었어요. 진짜 뭐 그래도 뭐 제일 그러면 그렇게 큰 남자 만나면은 좀 제일 불편한 게 뭔데?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걔가 키 작은 걸 좋아서 제우를 만났던 거라서. 은근히 여러분들 또 그런 애들이 있어. 네. 어? 네. 좀 매너 채팅들 하시고요. 밤에가 왜 나와? 그래도 다 달라.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좀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뭐 낮에도 그렇고 뭔가 좀 봄 기운이 완연하고 이제 이런 게 또 기분이 되게 상쾌하네요. 진짜 날씨부터 막 헛달라요. 그치? 네. 그래도 그럼 너가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남자 키 그래도 좀 이상적인 키는 한 몇 센치인 것 같아?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키가 182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멋있어 보였던 키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멋있어 보이는 키가 그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 좀 이러고 하면은 키가 작던 뭐 크던 뭔가 옆에 남자가 제 여자 입장에서 돋보일 때가 진짜 181이야. 이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 이게 이상하게 179, 80 좀 이러면은 좀 약간 살짝은 좀 작게 느껴져. 그러다가 한 183 넘어가면은 좀 커 보이고. 내가 너무 조금 작아 보이고. 좀 그것도 있긴 하죠. 그냥 쌓여 있어요. 남자 키가 근데 원래 이상형으로 그렇게 많이 뽑더라고. 180, 81, 82. 딱 그렇게. 야, 내가 비율이 왜? 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비율 안 좋고 그러진 않잖아. 네, 그치? 네. 근데 네가 괜찮으면 어쩔 건데, 그러게요. 내가 나가 싫어.
어? 갑자기 또? 어? 뭔 갑자기 그냥 솔직히 나 마음에 있는 소리 하고 와서 하는 건데, 어? 아까 아침에는 또 나름 신입 여캠이 한 10만원어치 넘게 아침 잘 사줬는데. 아, 진짜요? 어. 많이 드세요. 어? 많이 드세요. 어? 어? 여기? 네. 왜? 뭐가 왜요? 아, 여기 네가 사주게? 네. 아, 진짜? 네. 아, 근데 우리는 좀 거절은 잘 못해서. 네네. 아, 진짜? 그래요. 네. 아유, 역시, 여러분들, 고액 연봉, 봤던 친구라 스케일이 달라요. 예. 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눈꽃, 탕수육. 콩나물국 먹어야지만 이제 중화요리로 탕수육 요 빛깔 보이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입에서 솜사탕 맹키로 사르르 녹아. 진짜 사르르. 또 군만두 이렇게 또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완전 여기가 음식 튀기고 이제 이런 거를 튀김 만두 전문 튀김기로 뭐 한 거진 한 3천만 원짜리래 그걸로 해서. 또 찍어서 먹었을 때 이 소스 여러분들 좀 약간 사과랑 뭐랑 온갖 과일을 많이 섞고 이제 이래서 참 달달해요. 그다음 뭐 짬뽕 밥은 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크게 낙지 한 마리 들어가 있고 계란 하나 풀어서 온갖 이제 해물과 야채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좋게 좋죠. 아니, 한번 국물 한번 먹어봐. 국물의 그 시원함을 한번 살짝 봐야지. 아, 진짜 거짓말 치지 말고 어때? 아,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그치? 응. 어제 먹은 술이 그냥 다, 한숨에 날라가 버리지. 와, 세 숟갈 연속으로 떠먹는 거 보니까 존나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다. 불맛 살짝 나면서. 불맛 살짝 나면서. 그치. 불맛 살짝 나지. 요거는 이제 짬뽕, 면이 이렇게, 저거 좀 살짝 헤집어서 면발 한번 쫙 한번 올려줘 볼래? 자, 가운데 헤집어서. 면이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면이 뭐 진짜 탱글탱글 잘 살아있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군침이 도네요, 벌써. 자, 아이고, 또 이렇게 또, 아니야. 또 지혜미가 또 이렇게 또 사주고 하는 거니까 좀 부담 없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짬뽕이나 짜장면 이런 거는 절대 집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 맛이 떨어져. 진짜 이건 홀에 와서 직접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얻어먹고 하면 왜 이렇게 열폭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얻어먹어보질 못하고 좀 뭐하고 하는데 지코는 저거 왜 저렇게 모든 여자들을 만나면은 다 지들이 스스로 이렇게 사주려고 그러지? 뭐하려고 그러지? 뭐 자격지심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 약올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잖아요. 예? 저는 나름 인기남이고 뭐 나이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부러워서 그런 거는 아는데
그, 또 어디 하루 이틀이지. 싱글에 매번 좀, 그래 버리니까. 아유, 좀, 여러분들 좀, 어, 좀 너무 처량한 게 보여서 그래. 응? 오늘 여자친구나, 썸녀나, 뭐나 있으면은 딱 내 방송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야, 너도 나 좀 하나 사줘라. 얘기해봐. 바로 차인다. 응? 바로 차요. 어, 나나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캉이야, 어, 맛있게 잘 먹고, 어, 출발할게. 응? 면부터 먼저 먹어야죠, 꼴리가. 싱글싱글하니 면발이게 와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너는 좀 약간 국밥 먹을 때 네. 나오자마자 한 그릇 좀 약간 다 때려 붓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국밥은 원래 그렇게 안 먹고 한 숟가락씩 퍼먹고 안에 또 먹고 막 하는데 어. 짬뽕밥은 원래 더 많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짬뽕밥 먹을 때 좀 낙지랑 이런 야채나 건더기나 국물을 조금 먹으면서 속을 쫙 회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공기 다 때려 부으면은 국물이 조금 탁해져.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국물 일단 개운할 때 많이 쫙 먹고 그 다음에 한 밥 한 반 공기 정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먹는데 아 이게 또 나이대별로 이게 좀 다 달라져. 저는 약간 라면 같은 것도 라면죽 끓여 먹고 좋아해서 라면죽 그것도 아닌데 맛있지? 참,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하우하우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맛이 언제나 똑같아요. 일정하게 맛있어요. 자, 진짜, 확실히, 조선 3대 짬뽕집, 어? 맛집. 조선 3대. 너 진짜 냉정하게 솔직히 얘기해봐. 이때까지 우리 허우짬뽕님에 대해 감사드려요. 이때까지 어디 진짜 다른 데 가서 먹었던 짬뽕보다 좀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 있었어? 이때까지 좀 한 세 군데 꼽는 것 같아요. 아, 세 군데? 네. 근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 어때? 근데 와서 먹는 거는 처음이라서 맛있어요. 그치, 이때까지 네. 먹었던 것 중에 짬뽕 중에 네, 제일 좋은 네. 짬뽕 것 중에? 네. 가서 먹은 거는 짬뽕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짜장면 먹어가지고. 맛있어요. 아이, 얘들아, 시끄럽고. 고추잡채 여기서 하려면 되게 힘들어. 낮에는, 원래 낮에는 안 해. 물타지 하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지금은 딱 요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 고추잡채는 이제 술 먹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 야, 웃겨, 아, 웃겨. 저런 새끼 천해. 아니, 그럼 시골에 아프리카 방송하는데 밥 먹고 있다고 뭐 말 안 시키고 뭐하고 하면은 뭐 그냥 말 없이 새끼야. 그냥 뭐 무조건 처먹기나만 하란 소리야? 그럼 방송 끄고 처먹어야지? 어? 아니 무슨 또 저런 새끼들이 또 말없이 먹으면은 이 새끼들 뭐 그냥 뭐 존나 뭐 방송 던졌네 뭐했네 어 그런 소리 할 애들이 방송 알아서 해 가리키려고 들지 마 맞잖아 맞아 어? 천해 천해 얘들아 천해 저런 놈들은 바로바로 보내, 임마. 어? 방송이 어디 존나 쉬운 줄 알아. 어? 진짜 저 같은 프로비제 마인드도 없어요. 어, 너도 같이 방송 두 번 해보지만 맞잖아. 응? 누구는 싱글에 뭐 편하게 그냥 안 먹고 싶어?
맞아, 진짜 근데. 밥 먹는데도 어디 뭐 모다 달린 거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누가 얘기하고 싶냐고요. 맞아. 응? 난 채찍도 아무리 나한테 써줘도 모르겠잖아요. 그래, 이게 프로마인드야, 이게. 어? 우리 또 혼화광, 예, 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짬뽕 왜 곱빼기만 먹냐면은 나는 좀 약간 면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일단 면이 많아야 돼요. 야채를 덜 먹더라도 일단 면을 많이 먹어야 돼서 난 무조건 곱빼기만 먹어. 아, 저, 아, 뭐 한 거야? 땀 너무 많이 흘리신 데서. 원래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근데 안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네. 아니요. 아, 술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맛없는 짬뽕을 먹고 하지 땀 진짜 아예 안 나. 맛있어야 이게 막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딱 좀 뜨겁다, 맵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땀구멍이 좀 더 크게 열려. 정말로 이게 너 원래 대학 나온 애가 뭐 그것도 몰라. 그게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맛집 가면은 이제 애들이 땀을 많이 흘려. 또 배부르니까 딱 한 젓갈만 먹겠습니다. 나머지는 어가 먹어야 돼요. 어차피 네가 사는 거니까. 오빠는 딱 탕수육 같은 거 보면은 맛만 딱 한 입 하나만 딱 먹어. 왜요? 탕수육도 없어요. 포장, 너네나 포장에. 아니, 여러분들. 그게 또 있어요. 아, 우리 또, PSW도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어설프게 남은 음식 포장해서 괜히 차 안에 몇 시간 묵고 있어서 차에 음식 냄새 배는 거. 난 그게 정말 싫지가 않아. 저 포장해도 돼요? 넌 해도 되지. 그래? 대신 포장해서 너 핸드백 있잖아. 그 안에다 넣어놔. 아, 근데 여러분들 맞잖아. 원래 차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진짜 그래. 핸드백 안에는 드립이고 여러분들. 저 이때 이걸로 방송 켜야겠어. 응? 저 이때 이걸로 방송 켜야겠어. 그쵸, 이런 거에다 안주 먹고 모아가면서 어때? 응. 포장해 간다고 생각하니까 뭐 먹으니까 아깝게 되게 보네. 하나 더 드시니까. 야, 저 새끼 좀 쳐내. 이 새끼 존나 막말하네. 잠깐만. 저 새끼 존나 막말하네. 해피피리, 해피피리 두 분 잘 어울린다? 그건 아니지. 어? 그건 아니지. 어? 아니, 안 놔.
되게 지저분하다는 듯이 뭐 그냥 쉬우버려 뭐 빗자루 쓸듯이 쓸어버리네. 응? 그럴 거면 아예 하질 말든가. 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사람은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좀 그런 게 있어 나는. 어? 너무 없어요. 아 우리 애인 광우 예, 또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가 28이라 그랬지? 네. 이것도 되게, 되게 웃긴 게 아까 1차 여러분들 이제 좀 상치게 했던 그 민재 있잖아. 우리 한 살 차이야. 맞아요. 와 근데 좀 이렇게 보면은 하는 행동 보면은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정도 나이 차게끔 뭔가 좀 그래. 그치? 그러니까 너는 좀 나이에 비해서 좀 뭔가 되게 어리게 보이고, 어? 어 걔는 좀 약간 노안이고, 어? 어. 자, 그래, 이제 좀 퀵퀵 좀 줘. 어, 앵광이. 아, 0이랑 또 한 살 차이잖아. 근데 그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어려 보인다는 게. 네, 나 알아. 응? 나 그만큼 하는 짓도 어려 보이고, 좀 뭐하고, 근데 다 그런다는 소리. 네. 응? 응. 저,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야. 내가 줄게. 미안해, 자나 보다. 지금 이렇게 가입한 애들은 어, 내가 딱 눈에 보면 보이니까 내가 줄게. 알았어. 내가 줄게, 내가 보면은. 내가 줄게. 어, 누가 막, 뭐, 키비 하나 받으려고 막, 귀찮게 막, 글 올리고, 뭐하고, 이제, 하기 쉽진 않지. 내가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은, 어, 내가 줄게요. 물타기들 하지 말고, 어? 어, 근데 진짜 탕수육도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거 원래 군만두도 진짜 맛있어. 어? 국물 와서 마셔, 자태광이. 나중에 여기 너 팬들 데리고 와서 한번 정모 한번 해. 응? 어, 진짜. 응? 어, 아유,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나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아, 뭐, 흘리는 줄 알았어. 어? 흘리는 줄 알았어. 어른이 알아서 날 닦을까? 어? 네. 내가 뭐, 한 살 먹은, 뭐, 어린애도 안 해도. 지금 자세가 두 명 쓰시래. 진짜 그런 것도 진짜 지점이긴 한데. 네. 아니, 방송한 지 뭐 한 1, 2주일 돼갖고, 나름 뭐 몇백 개 열혈, 뭐 요런 애들이 있다고. 네. 아, 저희 팬들 어떻게 정모해요. 시청자 진짜 한 1, 20다리가. 응? 마치 연예인 뭔가 팬미팅 하는 거면 기록. 네. 아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꼴불견이긴 하지. 응? 어, 맞잖아요. 어, 진짜 그런 애들 많아, 은근히. 어, 막 하코비즈 애들 막 이렇게 그런 방송 보면은, 어?
근데 그것도 나쁘게 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가끔, 이제 그럴 때 진짜 골 때려. 뭐, 애들이, 아, 형님, 뭐, 7다리, 8다리, 이제 요런 역캠인데, 어, 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나한테도 닉네임을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가르쳐줘. 그러면은, 한번 가서 슬쩍 가서 봐. 어, 우리 막둥이님, 얘 10개 감사합니다. 슬쩍 가서 이제 생방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기라도 이제 보지. 어? 와, 방송 시작하고 하면은 완전 생신이 되고 이러니까 1, 20분 동안 시청자가 한 명도 안 들어와. 진짜 근데 다시 보기는 처음부터 다 남아있잖아. 와, 이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지 혼자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막 카톡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서 누구 한 명 언제 들어오나 계속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그러다 한 명 들어와서 이렇게 뭐 채팅 치잖아. 갑자기 이제 안색이 싹 이제 완전 페이스 오프 돼갖고 딱 웃는 얼굴로 원래 진짜 막 거진 죽어가는 표정하고 있다가 어, 딱 그때 사람 딱 들어왔을 때 반가워하면서도 씩 웃으면서 미소 짓는 이제 그거 보면은 어, 존나 웃기긴 해. 아, 너도 좀 그런 아니, 일 있어? 아니. 어? 아니. 아, 너는 피자마자 어떻게 그래도 사람 들어와? 네네. 어, 넌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 저는 첫날 그냥 켰다가 첫날부터 방송하지 않아요. 첫날 켰는데 한 몇 분 만에 막 이렇게 그래도 누가 들어왔는데? 아, 진짜 솔직히 거짓, 아니 또 개구라 치지 말고 또 시그레 또 아니, 너는 거짓말 칠 때 살짝 그 버릇이 있어. 거짓말 칠 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뭐라고 자꾸 아니 여기 윈 입술을 살짝 실룩이면서 이렇게 말할 땐 구라야. 아니 이게, 어? 이게 뭐라고 이걸 제가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너는 뭐 진짜 그래서 첫날에는 한 몇 분 만에 이게 들어왔는데 첫날에 일단 그냥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 홍보 야심 없었어요. 어, 그래 아예 내가 사전 설명하지 말고 몇 분 만에 한 명 들어왔냐고. 0까지였는데 어. 3분? 4분? 3, 4분 만에 한 명 들어왔어? 네, 딱 한 명 들어와서. 아, 그 맨 처음 들어온 새끼가 자폐광이야? 아니. 아, 자폐광 맞지? 시발. 아, 그, 야, 그 내 첫 방송에 첫 입장한 사람은 그거 진짜 뭔가 되게 기념될 것 같은데. 네. 닉네임 뭔데? 훌룰룰 소년. 어? 훌룰룰 소년이라고. 훌룰룰 소년? 제 첫 열혈 팬이 되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열혈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팬 가입하고 계속 들어와. 아직도 들어와? 홀룰룰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도 아, 어디 연달아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어? 첫날 들어왔던 다섯 분이 그 다섯 시간 동안 같이 수다 계속 떨어지시다가 아, 그 다섯 명이 다섯 시간 동안? 네, 3, 4일 동안 계속 다섯 분이 계속 들어오셨어요. 시청자가 3, 4일 동안 딱 5다리였어? 네, 5다리로 3, 4일 계속 하다가 그 5일째 거땡님이 들어오셔서 그날부터 확 이렇게 된 거예요. 거땡님이 탄다고 하셨다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다섯 명은 지금 기분 아주 더러울 거야. 아니요, 지금 매니저는 잘 지내고 있어. 아, 그래도 속으로는 조금 탐탁지 않지. 어, 그래요? 왜냐? 아, 옷다리 있을 때 우리들만의 여기는 유투피하고 천국이고 와, 이래서 같이 1대1 대화 단톡하는 거면 길어. 그런 기분 나면서 참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거지. 아프리카 이제 대자연에서 그냥 우리끼리 어, 움막 짓고 뭐하고 어, 소소하게 이러고 있었는데 아 씨발에 또 납견이 개새끼들 개돼지 새끼들 오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좀 뭔가 이게 흐트러지고 혼탁해지고 좀 뭔가 막 나만의 공주님을 막 이리저리 휘둘러 그러고 술을 먹이려 그러고 좀 그런 이제 상실감은 있겠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네.
옷다리 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죠. 당연하지, 그치? 맨 처음에 있던 옷다리 새끼들 안 보이잖아. 아니요. 어? 아, 그래도. 만약에, 어, 아니, 그래도 어떤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거야? 아, GM님. 네. 참 예전에 방송 첫 번, 첫날 했을 때 그때가 너무 그립네요. 아, 그립다고? 어, 그렇게 쪽쪽 뭐라고 할 거야? 어, 근데 인스타. 아! 아, 또 입, 또 신북되네, 씨. 바로 얘기해, 바로. 일식. 어, 어? 일식. 일식. 근데 그럴 때는 진짜 확 풀어야 돼.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아, 씨, 그래, 내, 어, 앞길에 이 새끼가 좀 약간 좀 고춧가루 뿌리네? 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속간을 애들은 속간해야 돼요. 어, 큰 걸 봐야지. 네, 안 그렇습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치? 그게 맞죠, 여러분들? 네. 사람이 언제나 항상 그 마인드를 크게 갖고, 진짜 그래. 인생도 상식이야. 어? 어. 어, 그런데 막 휘둘리고 뭐하고 이제 이러면 안 돼요. 네, 뭐. 우리 봐, 여러분들. 하나뿐인 지순이다, 뭐다 하면서 광사, 뚱네, 막 이렇게 해주다가, 어? 이게 선 넘네? 하면은 온갖 거 잡다한 거 싹 다 갖다 붙이고, 뭐, 뭐하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 쳐내. 응? 어디서 그냥.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하지만, 아까 제가 심했습니까? 그럴 때는 저처럼 여러분들 결단력 있게 속가날 애들은 속가내고 이제 확실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괜히 들어주고 뭐하고 하면 방송 산으로 가고 다른 애들도 물들어. 진짜 이렇게 더 결단력 있게 가야 돼. 근데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매니저 내려달라고 하니까 딱 이제 검색해서 이제 매니저 해임을 누르는데 옆에 순위가 뜨잖아. 28등. 아, 순간. 자, 0.5초 그 찰나의 순간에. 아, 씨, 그래. 요번 그냥 한번 쓱 받아주고. 아, 일단 열혈까지 들어오기에는 꼬실까? 그 생각을 찰나에 하다가. 아, 그래도 안 된다. 어, 많은 애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뭐야? 아, 나름 이런 치열한 심리전이 또 이렇게 또 있어요. 상상은 들어. 아, 그래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허구한 날을 이렇게 전목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 우리 쌀이다 그래도 납견 이게 그래 그래 맛있게 잘 먹을게. 아니 그 얘기를 대체 나한테 왜 한 거야? 어? 아, 이유를 얘기해봐. 나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어, 왜 한 거야? 어? 아니요, 그냥 있고. 아니 왜 했냐고. 어? 아, 조심해. 어? 쓸데없는 채팅을 왜 이렇게 읽고 하면서. 어? 여기가 뭐 탕수육도 맛있고 뭐 다 맛있죠. 아, 네, 사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 바한데 풍성 사리나로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사이다가 좀 맛있지. 네. 아,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바한데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사이다 좋아하시는 거 아시면서 좀 알아서 다음 번 사이다로 좀 주세요. 네.
뽑고 당그리고 그에 근데 좀 약간 서운해서요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사이다만 먹는 사람인데 왜 항상 이렇게 그 펩시를 주고 하니까. 아 맞아 너 사이다 싫어하지? 어? 사이다 좋아하네요. 아 그래? 네. 알았어. 어? 아니야. 사이다 그냥 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좀 싫어한다 그래야지. 아니야. 나 근데 너는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무슨 코드가 되게 이상해. 이게 웃겨? 어? 어? 이게 웃겨? 이해가 안 가. 아! 맞다. 그러게, 맞아. 이거 지혜미가 사는 건데, 얘들아. 아, 이랬으면 안 됐지. 사이다 좋아하세요? 어, 사이다 좋아하지. 무한대기. 딱 이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짬뽕 매운 거 쫙 먹고 좀 면 먹고 또 탕수육 먹고 딱 이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딱 알싸하게 사이다 먹고 하면 진짜 이 사이다 딱 넘길 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세상 뭐 부러울 게 없어.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아, 네, 여러분들 이게 그게 있어요. 나이 먹고 하면은 일상 중에 뭐 바로 눈앞에 있고 이제 이런 건데도 언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행복감이 막 이렇게 막 물밀듯이 막 이렇게 찾아들어오고 진짜 이럴 때가 있거든. 이런 것도 다 감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살아야죠. 어? 천천히 먹네. 나 먹어. 일단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나 먹었어. 천천히 먹어. 오빠 나가 담배 내리고 있을게. 천천히 먹어. 부담 가지 마. 오늘 이걸로 빨간 뚜껑 연락할 겁니다. 저 소주 안 준대요?
2학년 이따 소주 들고 제 방에 놀러 오세요. 제가 대신 많이 먹어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나 몰라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 나오지 뭐 계속 앉아있어. 저는 여러분들 꼭 유독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가 됐든 어떤 여자가 됐든 뭐 했든 그냥 같이 이렇게 먹는데 좀 상대편이 늦게 먹어. 그럼 나는 그 옆에서 나는 다 먹고 기다리는 게 나는 제일 싫더라고. 응? 뭐 나와서 이렇게 뭐 담배 한 대 피고 뭐 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치 맞지? 응? 어? 뭐야? 옆에서 뭐, 너 다 먹을 때까지 뭐 내 기다려주고 그래야 돼? 그거 아니지. 처음 겪어보는. 뭐? 처음 나. 그동안 뭐. 그래도 다 같이 일어나지 않나? 아이고, 웃기고 있네. 처음. 보통 다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아이고, 그걸 처음 겪는데, 저는 여러분들 진짜로, 어? 그, 한방이가 됐든, 뭐, 제, 뭐, 누가 됐든, 저는 진짜 저희 부모님끼리 먹어도, 뭐, 어머니, 아버지 아직 다 안 드셨다. 이제 이러면은 저는 그냥 저 먼저 일어나요. 우리는 원래 이런 거라고 이제 딱 이렇게 배워서. 그래도 밥 먹었는데, 아니, 요거 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저기서 커피 하나 뽑아갖고 딱 가면서 먹으면서 가자. 어? 아. 우리 게인스, 그래, 208개, 예, 감사드려요. 알았어, 알았어. 밖에 나가서 이제 딱 이렇게, 한 대 푸고 이제 이러고 있자고. 에이, 여러분들, 커피는 제가 사야죠. 어떻게, 밥, 커피까지 연달아 다 먹을, 다 얻어먹을 수 있죠. 그건 맞잖아, 그치? 어? 어? 제가 살게요, 아, 얘 또 내 앞에서 아직, 나는, 뭐, 너가 산다는 건 난 안 말려. 사주시면 마시고. 아니야. 먼저 사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가위바위보 하신대요? 아, 추첩스럽게, 씨. 그래, 그냥. 그 커피값 얼마나 한다고. 재밌잖아요. 아니야. 게임 재미없어. 너가 게임 재밌어. 아니야. 먼저 산다는 사람이 사는 거지. 게임하고 싶어요. 아, 게임 집에 가서 해. 응? 뭔 게임이야. 이런 거. 커피값 그 돈 얼마나 한다고. 시부레 그냥, 어? 안 먹었으면 안 먹고 말지. 어? 그건 맞잖아요. 어? 저기, 커피, 저기가 또 맛있어? 혹시 자판기 커피 안 좋아하세요? 아이씨. 우리는 무조건 딱 가른 원두로 해갖고 딱 그렇게 먹는 거지. 아, 오빠 좀 208개 나와서 좀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을 테니까, 어? 아, 네. 가서. 뭐 드세요?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벤티? 사이즈 업 시켜서.
사와야지, 잽싸게. 그러길래 내가 산다 할 때 시골에 누가 지가 산다고 그러래? 어? 그건 아니지. 그래요. 씻고 갈게요. 한숨 쉬고 저런 게 통하나. 뭐? 먼저 남자랑 밥 먹었는데 먼저 나가서 담배 핀 남자는 처음이라고? 세상 너무 오냐오냐 살았네요. 예? 그건 아니지, 그건. 아이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자, 저런 애들 만나서 참교육 시켜야지, 이렇게. 응? 4시까지 왜 못 가? 지금 몇 시나 됐다고, 어? 진짜 여기서 이제 열폭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그냥 솔직히 제가 마음에 있는 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항상 계산해주고 뭐하고, 진짜 이제 이러면서, 각자 같은 남자들이라고 해도 각자 이제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길이 있고 이제 이런 거야. 담배 맞췄네. 오늘 조금 맛있게 잘 얻어먹었네. 아침 점심 저녁은 누구한테 얻어먹어야 되나? 어? 아따, 또 이런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쓱 미소 지어지네. 달달합니다. 저한테 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납견이들이 얼마나 양심이고 이러는데, 제 절에서 저녁에 집에 가서 하면 납견이들이 진짜 오늘 돈 쓴 거에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싸줘.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 나는 개념녀다. 개념녀 코스프레 그 컨셉 잡아주는 거야, 여러분들. 어? 제가 여기 와서 뭐, 원래 하던 대로 얻어먹고 가고 뭐하고 해봐야, 그 제대로 그 좀 존재감도 없고 뭐하고 이제 좀 이래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럼 이러는 겁니다. 예? 왔어? 사이즈가 한 개밖에 없대. 어? 사이즈가, 아 씨발에 그것도 돈 500원 아끼네. 진짜 하나밖에 없었어. 씨발, 내가 들어가서 물어봐? 네, 물어보세요. 제발 꼭 물어봐주세요. 아, 진짜인가 보네요. 또 그걸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랬네. 좀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예? 그걸 왜 또 꼭 물어봐? 사람 추접스럽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 자, 갑시다. 어? 아, 좀 들어, 네가. 들고 있어요. 그래, 근데 왜 나보고 돌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응? 아니야, 그걸 너무 당황스럽네. 그거 얼마나 무겁다고. 아니, 뭐? 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얼마나 무겁다고 그거를 왜 또 나보고 들라고? 참나. 당황스럽네요. 참나. 아니야, 어차피 뭐 들고 나온 거 뭐 이렇게 들어야지. 어? 가자.
날씨도 좋고, 아, 오늘 좀 미세먼지만 여러분들 조금 거치고 이렇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좀 좋고 이제 이럴 건데, 그죠? 약간만 뿌연 것 같아요. 어? 약간만 뿌연 아, 아니 졸라게 뿌한데 뭐 약간 뭐 눈 시력 좀 별로 안 좋아? 어? 너 지금 핸드폰 그 기본 어? 그 미세먼지랑 어? 초미세먼지 그거 한번 봐봐. 지금 아까 비상 떴어 문자로. 응? 진짜로 막 공기 딱 이렇게 마시고 하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탁한데. 예, 안녕하세요. 아, 저희 집 언제 가시나요? 예? 아, 예? 예. 예, 언제 오세요? 언제 갈까요? 아, 시간 나실 때, 좀, 아, 제가 이제 집을 나와서 그 집사람이랑 통화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아니, 아니죠. 수족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뭐 좀, 하, 좀 자꾸 뭐. 뭐 재윤이 뭐 이렇게 뭐 호흡기가 뭐 아 벌써 방에 뭐 이렇게 수족관 하나 들여놓으면 좋다 좋다 해서 아 저기 하나 한 개 있어서 아 그게 또 애들 또 정서에 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예 선생님 잘 먹고 갑니다. 예. 사람 불러서 해야지. 그거 존나 복잡해. 내가 하려다가 어우 씨발 머리 아프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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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저봐 저봐. 어유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쏟아져. 그렇게 해서 좀 잘 들어야지. 니 뭐 운전도 할 줄 알아? 저 면허 없어요. 아 그래? 면허 왜 안다고 모르겠어? 어? 글쎄요. 면허는 진짜로 나이 먹기 전에 따야 돼. 정말 빨리 있다면 딸수록 좋아. 아 진짜 좀 차가 좀 지저분해지네. 갔다가 잡아봐. 저는 거기다 꽂으면 꼭 거기 안에다가 커피 다 쏟더라고요. 여기다 왜 쏟아? 네, 손으로 들고 있을게요. 손으로 들고 있으면 좀 차가운데. 괜찮아요. 그래? 네. 그러든지. 갑시다, 갑시다. 어, 주행 가는 거리가 21km밖에 안 되네. 아씨. 어 21km다. 아 이거 시골에 여러분들. 어? 어디 가요? 미용실? 어디 갈까? 너 진짜 머리 할래? 아 저는 괜찮아요. 어, 안 해도 돼?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가는 것보다 네. 어 그 강남에서 그 교통편도 편하고 이제 아마 그럴 거야. 네네. 거기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그치 깔끔하겠지. 네. 아니 진짜 왜 그런 줄 알아? 응. 아, 그래도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아, 여기서 내려줘? 어? 어? 아, 진짜 얘기해봐. 네가 하라는 대로 해줄게. 어? 저 근데 노현역에서 가면 가까워요. 그치, 맞지? 네. 그럼 딱 됐네. 네. 그래요. 에휴, 여러분들, 근데 지혜미도 가서, 또 개인 방송하고, 이제 또 그래야지. 어? 근데 이런 말 하기 맞아 뭐 서운해? 아니요. 그렇고 너도 이런 거 알고 있었잖아. 네. 어 분명히. 응. 나 4시 미용실 가기 전까지만 같이 있어준다. 그래요. 잠깐만. 아, 기름을 넣으려면은 저쪽으로 가야겠다. 음악 틀어주시면 안 돼요? 어? 음악. 왜? 듣고 싶어.
지혜마. BJ라면 말이지. 네. 어? 그냥 여기서 네가 방송하고 하잖아. 네. 지금 그래도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잖아. 네. 여기서 네가 말을 재미있게 하고 네 매력을 표출하고 이래서 이따가 너 방송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네. 네 방송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막 모타를 달아서 따따따따따따 씹을 해 아웃사이더 외투리 어 외톨이 랩하는 거만 기로 그렇게 방송해도 모자란 판에 알겠습니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씹을 해 그냥 음악이나 틀라고? 아닌데? 딱 그게 그 말이지 이거는 아니 외톨이야 외톨이야 어, 너무 이제 격앙된 마음에 어, 말이 막 좀 그렇게 나와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떠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면서 적극적으로 애들이랑 어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좀 그래. 알겠습니다. 지혜마. 네. 오빠도 사람이고 BJ인지라 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을 정으로 할 수가 없잖아. 네네네. 어? 네. 그냥 너랑 같이 하면 팡이 너무 안 터지잖아. 네.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아, BJ들끼리 이렇게 합방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나 혼자 방송할 때보다 막 좀 풍이 더 터져주고 뭐 해주고 좀 그런 좀 맛이 있어줘야지. 어? 맞잖아.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 진짜 이건. 어? 네. 이건 진짜 아니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지. 맞아요. 알았어.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얘기 좀 하고 이제 좀 이래. 어? 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완전 봄날이네요. 벌써 16도네. 이쪽 주유소를 갔다가 가려면은 이게 또 너무 이게 또 삥 돌아가고 이러는 거라 일단은 좀 가봅시다. 어? 뭐해? 아 연락 와가지고. 아 그래? 네. 뭐 자폐광이한테? 갑자기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 온 거 아니야? 네, 친구한테. 어, 야 지금 방송 보고 있다, 네, 지혜마. 그래, 너 왜 거기서 그런 대접 받고 있냐? 아니요. 좀 약간 그거지? 어? 아니요. 그러면은? 술 먹잖아. 아, 남자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 남자가? 어? 아니요, 친구한테. 아니,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잖아.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남자라고 여자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제 뭐하지 왜 그거를 왜 자꾸 왜 그래 어 근데 얘 왜 이렇게 안 가 앞에서 어? 뭐해? 어? 어? 네? 뭐해? 지금? 생각해 봐요. 와,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네. 진짜 많이 밀린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 말도 안 하는데. 음악이라도 듣는 게 낫지.